측면 침투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김동진 중앙으로 투입 잘라냈습니다. 중앙쪽 슛! 골! 그대로 들어갑니다. 중앙으로 투입 잘라냈습니다. 중앙쪽 슛! 골! 자 볼까요? 네. 오 연결 됐어요. 백헤더 안 내리고 조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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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습니다. 와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. 조나탄 추가골. 이야 이건 뭐 이번 라운드의 가장 멋진 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. 네. 자 이것도 역시 안 내리고 조나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코미 플레이였거든요. 안 내리고가 준비하고 있는 오른쪽 코너킥 돌려줬고 헤더 박사 슛. 골이 나왔습니다. 네. 자 오늘 경기장에서의 첫 골이죠. 그렇죠. 전남과 아니 저 그리고 그 숫자가 한 명 더 들어가고 있다. 아 좋아요. 아, 전방으로 연결을. 아 이거 있어요. 조나탄 오른쪽 주현우. 주현우. 아 조금 늦나요? 늦어요. 박시원이 좀 막아주고 있는데요. 올려줍니다. 그대로 헤딩. 아! 조나탄입니다. 이야 사실 크로스 타이밍이 한 차례 좀.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주현우 선수가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시 침투하는 홍현우에게 연결 그리고 완벽한 크로스가 들어갔고요. 그렇습니다. 올 시즌 3억골 올리는 조나탄입니다. 네. 조성욱 선수도 높이가 있고 물론 강희빈 선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먼저 떠서 상대보다 이 위치를 잡고 있으면 이 공 직분을 경합하기 쉽지 않아요. 우측에서 좀 만들어보는 안양. 낮게 깔아줬고요. 슛! 그리고 쌍골포로 대해서 조나탄이 득점한 조나탄! 오늘 멀티골입니다. 홍창범 선수의 1차 슈팅이 좋았고 챔피언스 골키퍼가 한 번에 캐치할 수 없는 각도로 갔기 때문에 네. 조나탄 선수가 쌍골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것도 중요했습니다. 여기서 일단은 툭 꺾어준 게 너무 좋았고요. 아, 잘 때렸어요. 잘 때리고 그리고 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면서 세컨볼에 대한 대응을 했던 게 이게 다시 역전골로 성공이 됩니다.